안녕하세요, 고다울입니다. 오늘도 군단의 심장 초보의 몸부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경기로 들어왔는데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펼쳐지는 테란대 무작위 힘세고 강한 아침님과 함께 지금 1대1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지난번 경기에서 마지막엔 승리를 가져갔지만은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기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경기를 해나가면서 더 이제 잘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게 뭐 승리했다 패배했다 이런 것까지도 아니라 그런 것까지 갈 필요 없이 뭔가 더 이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더 잘하게 된 그랬을 때면은 그 정도만 된다면은 충분히 제 자신이 그냥 만족스러운 경기가 펼쳐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글쎄요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일단 종족을 모르니까 전략을 짤 수가 없고 1대1 바로 대각선으로 대칭되어서 서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맵이니까 종족이 적으라면은 바로 병영으로 건설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프로토스라면 1차 확장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슬슬 테란이라면도 확장 가지고요. 어떤 것이든 하나 만들면서 내려보내고 프로토스네요. 확장. 방물이 부족합니다. 건설해주고 조금이라도 교란을 해봅시다. 어휴 자원 채취 휴 살았네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정찰용으로 그냥 계속 남겨두고 이제 병영 생산 그만 아니 SCV 생산 그만하고 일꾼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되겠죠. Shift 4 해주고 오케이 잘못 건설했네요. 위치가 엉망이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죽을 거 얘도 빨리 내려보내도록 하고 오케이 확장이 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저 일꾼 빠르게 수정탑을 건설해서 압박을 하는데 집중할 거로 예상이 되니 그만 지나가라. 나이스. 오 안 됐네요. 아씨 웨이포인트를 잘못 찍었어요. 입구를 막자 지금 딱 봐도 예 절 광전산이 뭐니 이런 걸로 방해를 하러 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입구가 막힌 건 맞나요? 아우 이거는 안 되죠. 일단 SCB 일꾼 잡도록 하고요. 예. 광전사 어떻게든 시간을 끌도록 해야 됩니다. 아 일꾼 다 빼자. 어떤 전술인지가 뻔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제가 너무 예 바보같이 행동했어요. 아우 모션을 상대로 이거 이기지 못하니 쉬프트 4 놀고 있는 너희들 자원 채취하라 하고요. 후, 오케이 초반 공격은 막아냈으니까 테란으로서 계속해서 1차 확장 바로 가는 전술에 대한 숙련도가 조금은 증가했다라고 치고 실제로 증가했을 리가 없죠. 지난번에 비해서 엉망이었으니까요. 일꾼이 한 마리가 계속 남아있는 순간부터 바로 이제는 저렇게 될 거라는 게 눈앞에
바로 드러났는데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는 바보 같은 제 미숙한 컨트롤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죠. 왜 궤도 사령부 같은 것도 올라가도록 하고 유일하게 지금 잘 좋은 점은 예, 상대방이 저런 견제를 제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네, 다시 궤도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오, 컨트롤 O.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못 쓰겠지. 기다리고 무슨 일이죠? 라자,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계속하세요. 이번에 아무도 네, 지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자겠습니다. 관찰러가 준비 완료. 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다시 뒤로 빠지고요. 이제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능력을 내리실 겁니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보급고 막혔네요. 깜짝이야. 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에 당황해가지고 건물들의 건설이 완전 엉망으로 진행되어 버렸죠. 또 하나 더. 이걸로 입구를 막아버리자. Shift O. 이걸 찍고. 부실 건물 완성. 무엇이 있어요? 보방 지원대 계속하세요. 예. 출동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우, 클릭이. 클릭이 아니라 단축키로 다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딱 한 번 메카닉으로 체제를 전환해 놓고 나니까 바이오닉으로서의 단축키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머릿속에 지금 안 떠오르네요. 그리고 기왕 이렇게 갇힌 거 할 수 있는 게 없네. 고치기라도 하라 하고 자, 이제 스캔을 날릴 때가 왔습니다. 가스가 부족한 때네. 지금 또 안 보이는 곳에 상대방의 주 병력이 있는 게 아닌 이상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SCV 지금 배치된 게 정말 엉망이네요. 지금 건물들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박혀버린 게 이제 좀 있으면 부속 건물 완성. 지금 황금 광산을 먹으려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연구 완료. 보급고가? 보급고가 F1 키가 저런 식으로 가니.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딴 데 신경 쓰는 사이에 보급고가 항상 이렇죠. 그리고 해병을 눌렀는데 일꾼들이 선택되었고. 예. 손이 엉게 아닌데 엉거와 마찬가지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냥 클릭이 잘 안 되네요. 뭔가 화면이 좁다라는 느낌을 또 받고 있고 왜 그렇지? 업그레이드 완료. 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니? 아, 좋은 일인가? 일꾼 배치도 잘못됐고. 출동 준비 완료. 빨리 빨리. 그렇다.
관살놈은 준비 완료. 글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예, 대전. 아직 스팀 연구가 끝나지 않은 시기라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태인데 시프트 O 관살놈은 준비 완료. 뭔 일 있어? 계속 하세요. 여기 지원이 필요. 아우, 딴 데 신경 쓴 사이에 아까 밖으로 내보냈던 일꾼 확정해주고 상대방이 딱 봐도 안정적으로 딱 승리를 가져가기 위한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게 드러났으니까 공격을 100% 막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방어망을 구축하면 될 텐데 하이템 플러가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고스트가 또 필요할 것 같고 하나는 아, 시프트 4 눌러진 거 보세요. 정말 싫다. 저의 컨트롤 능력이 다시 4번 컨트롤 1 컨트롤 4 그 다음에 시프트 4를 했어야지. 오늘 특별히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서야 제대로 며칠간 자리를 떠났던 게 이제서 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3번 좋아. 고스트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애들 다 고스트 집어넣고 띄워주고요. 무료선 추가 이거 없애도록 하죠. EMP를 바로 날릴 수 있나? 오케이, 바로 날릴 수 있군요. 첫 번째 병력이 이렇게 두 마리라면은 얼마나 많이 애들이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6번 이제 바이킹 추가를 해야 될 때가 왔고 황금 광산을 포함해서 그냥 한 개의 기지만 두 개의 기지라고 하는 게 맞죠 사실은 두 개의 기지만은 지금 획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전체 병력 업그레이드 하나 더 관측선 있나? 하 오케이 고스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컨트롤 대결이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바이킹 더 특별히 그쪽으로 뭔가 오케이 병이 온다 딴 데 신경 쓴 사이 항상 뭔 일이 일어나겠지 아 이런 거 하면서 동시에 신경 쓸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1번 오케이 병력 잃어버린 건 없고 아우 씨 뭐였지 방금 그건? 와우 이제 단축키 제대로 선택이 안 되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우 씨 탭키가 의료선들이 오른쪽 클릭했을 때 가만히 있고 병력만 이동을 했었다는 것이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던 차이네요. 네, 바이킹은 더 이상 필요 없겠다. 상대방은 거신으로 체제를 지금으로서는 전환할 마음이 없어 보이니까요. 가스가 문제네. 보호골은 더 이상 필요 없겠고 시프트 5. 건설로봇 준비 완료. 드디어 시작이군. 말씀하세요. 요령 작전 개시.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자, 빨리 빨리.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도서 건물 이번엔 확실하겠지. 정면으로 뚫는 것 말고는 제 드랍이 지금 상대방 조합에 대해서 크게 뭔가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스트 많이. 근데 바이킹들이 도움이 안 될 거라면은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내가 이쪽을 다 일꾼들 보내라고 했는데 안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확실하시. 다음은 누구니? 뭐라고요? 어라? 내 거신들 다 어디 갔어? 지지치겠습니다. 대규모 병력전이 되기 전에 프로토스를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음? What? 오케이. 상대방이 제 지지 보고 나서 그냥 나가버렸네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제가 첫 번째 경기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네. 왜냐면 너 엉망으로 진행된 곳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이제는 뭐라 해야죠, 그거를? 게임을 들어갈 때 자신의 페이스? 이런 것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흐름이, 분위기가 오늘은 지금까지 잘 돼가고 있었다는 게 있었다, 지금까지 플레이를 하면서 잘 돼가고 있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좋은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다라곤 오늘 지금 들어가 보고 나니까는 지금까지 했던 게 좋은 상태에서 게임 플레이가 되었다는 것이고 지금이 이제는 안 좋은 상태일 때, 예, 그러니까 기준이 지난번까지 진행됐던 게 기준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지금 이게 기준이고 지난번까지 했던 건 잘 됐던 거죠. 근데 제가 게임에 지금 제대로, 아, 왜 단어가 생각 안 나지? 페이스가 아닌데. 호흡. 뭐라 하냐? 게임의 분위기. 모르겠네요. 갑자기 이런 것도 좋지 않다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단어 또한 잘 생각나지 않고. 경기의 흐름이 잘 되면은, 제가 게임에 잘 몰입하고 있으면은 그만큼이나 뭐 여러, 제가 봤을 때는 저의 해설 또한, 말하는 것 또한 이제는 부드럽게 잘 이어지는데 말도 안 나오고 게임 플레이도 잘 안 나오고. 처음이었나? 두 번째로 하게 된 건지 시즌2에서 저그 지금 상대하게 되었으니까 이걸 기점으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합시다. 정상적으로 게임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저그이니까 특별히 더 쉬울 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경기의 흐름을 제가 좀 더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데 저그가 가장 좋았다는 게 시즌1 때까지의 기억이니까요. 프로토스가 가장 어려웠고 클릭을 하는데도 일꾼들 잘 선택이 안 되고 단축키 지정 또한 엉망이었고. 일단 저그인게 확인되었으니까. 아 근데 빨리 내려간. 벌써 늦었네. 어떻게 하지?
입구를 그냥 막아버리는 식으로 이 정도 길이라면은 충분히 확장이 건설되는 타이밍에 입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도 되겠네요. 이 맵이라면은 가장 작은 1대1 대각선 맵이긴 하지만은 가능할 것 같아요.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당연히 정찰이나 하라 하고. 네, 안 좋은 일인가요? 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저거 건설하고 있는 거 분명 괴롭히러 갈 테니까 한 마리 쫓아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바로 병영 건설로. 컨트롤 1 해주고 얘도 자원 채취를.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깜짝이야. 예. 후방 지원 대기 중. 안 좋은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하, 이제 삼분란부 들어가네. 확장을 건설했나? 예, 대장. 예. 지금까지 특별히 예, 확장 먼저 건설하고 있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한 초반에는 예, 크게 긴장감 넘치는 경기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은 차분하게 병력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흐름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잡을 수 있도록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1번 녀석 죽었다고 하네. 네. 아, 이거 건설 속도를 이렇게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또한 초보의 몸프림 다 보셨다면은 기억하시겠지만은 같은 실버 그리고 오히려 다이아몬드나 골드 분들까지도 만날 동안 지금까지 일꾼을 상대로 뭔가를 하는 전략을 한 번도 안 보여줬습니다. 시즌 2에서 일꾼은 항상 이제는 가볍게 훑어가고서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끝냈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번 초보의 몸부림에서 일꾼이라는 거를 제대로 활용하시는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네, 제대로 모이고 있네요. 웨이포인트도 안 찍었고 초반 이 엉망으로 진행된 거를 복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어라? 와우, 오케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일꾼들 다 함께 예, 궤도 사령부 올라갈 거고 지금은 마린들과 함께 이거 예 이상한 이 공격을 막아내는 게 우선이죠. 궤도 사령부 활약해주고 아, 한 마리 잘못 찍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잘못 찍혔을 줄이야. 오케이, 입구를 막읍시다. 일꾼 갖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이제 병포 건설해 주고요. 지금 궤도사 대군주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데 제가 돌아갈 수가 없네요. 와, 왔다. 공격 1업이라고 돼 있어? 하. 오케이.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경기 진행된 흐름을 보면은 제가 또 멍청하게 중간중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다음 이렇게 될 가능성이라는 거를 알았다라면은 해서 입구를 좀 더 방어를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상대방 일꾼으로부터 시간 낭비한 것부터 거기서부터 망가졌죠. 제가 제대로 상대방이 보여준 만큼의 주의로서 경기를 진행했다면은
상대방 저글링 처음 왔을 때 최소한 제 1군 그 입구는 다 막혔고 입구는 벌써 다 막혔고 해병 한두 마리 있고 그럼 경제적 피해 없을 테고 병영도 늘리고 수리하고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는 시간이 더 갈수록 상대방이 저렇게 저글링에 올인한 전술이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텐데 당연히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초반에 끝났죠.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최소한 승패와 상관없 승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아실 텐데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는 절대 오히려 지금 목소리에 지금 좀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 자신에게 좀 짜증이 나고 있네요. 너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것들 이미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내놨는데도 그 답에 따라 이제는 몸이 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광물이 부족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남들에게도 절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단점이라고 말하지 않는 않지만은 알고 있음에도 라는 식으로 시작하게 된다면은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 종적이 어떻죠? 프로토스 가든님과 함께 1대1 경기 이번 맵 또한 바로 1대1 대각선을 펼쳐지는 경기라서 1차 확장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기 지금까지 진행된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저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니 의미에서 1차 확장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보급고 또한 건설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그러면서 일꾼 가지고 최대한 또 상대방 견제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상대방 일꾼 견제 또한 막아내야 되겠고 당연히 330이라면 충분할 것 같고요. 아, 좀 잘못 눌렀다 방금. 그럼 얘를 누른 다음 오른쪽 클릭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얘 방해하러 가는 거 막으러 가고 저도 상대방 일꾼 잡으러 가죠. 다시 빼주고 살아남지 못하나? 나이스. 그러면 됐죠. 이러면 된 거고 저의 정찰 유닛은 계속 돌아다니고 보급고 바로 병영으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아 보급고 먼저 가 보급 건설 안 했네요. 1차 확장한다는 거 알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편한 것이 근데 상대방에겐 가장 유리한 것이 뭐 그게 그거에 대해서 편하신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1차 확장 이런 거 간다 했을 때 바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시는 것이 가장 이득이 남을 수 있는 방향이겠죠. 하지만은 예 저도 그냥 대놓고 이러면 되죠. 경제가 더 앞설 거기 때문에 제가 근데 진짜 이렇게 개별적인 컨트롤들을 다 신경 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네, 뒤로 빠지고 체력 만땅인 녀석 나오는 대로 바로 벙커를 건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타이밍 진짜 오케이 벌써 질러 나왔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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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를 막아 후 나이스. 그러면 이제 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거 안 부서지도록 막아주고 근데 벙커를 건설하려고 한 건데 예 저의 성급함이 또 좀 바보 같은 결과를 만들었어요. 아 워우 다들 왜 엉망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까. 에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거 취소할까 지금이라도?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아는 프로토스 전략이라면은 벌써 앞에다 수정탑을 건설하고서 압박을 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조만간 그런 게 이루어질 것 같고. 잘 몰라 보신 건설로만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갑니다. 간다고요. 궤도 사령부 뜬 이상.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만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니? 아니면 상대방 그냥 뒤로 빠진 걸지도. 스캔을 날리고 싶네 빨리. 모성과 질럿 한 마리만 있어도 저의 해병 네 마리는 막히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자살 행위겠죠. 출동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기술실이 필요한 시기네요. 베스펜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가 부족하다고? 스캔 날려봅시다. 이번엔 확실하게. 오케이. 모선 에너지 지금 55밖에 없고 잘하면은 이대로 그냥 압박을 갈 수 있을 성공할지도. 일꾼 한두 마리 붙여가지고 벙커라든가 이런 거 건설 또한 예 지향하는 게 좋겠죠. 가스 지금 먹고 있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오케이 보급고. 여기는 못 지켰는데요. 예예 대장. 예언자가? 기다리고 있었음. 오케이. 저쪽이 오히려 압박을 하는 식으로 전략을 꾸몄네요. 참. 그럼 얘네들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 돌아가자.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키면 해야죠. 부속 건물 건설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하, 벌써 에너지 다 달았네. 베스핀 가노천의 건설을 해라. 다음은 누구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애초부터 상대방이 채택을 한 전략이 전개적인 피해를 저에게 계속 주면서 후반 중반전까지 가겠다라는 제가 막아야 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건설로봇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여긴 못 지켰는데요?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거는 가스 좀 모으고 견제 안 당하도록 하고. 안쪽에다 진짜 여긴 못 지켰는데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더 뭔가 쌓이기 전에 상대방 병력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팀조차 연구가 안 된 애들 가지고서는 나가지 말도록 하죠. 수비하면 되죠. 대공 병력에 집중한다라. 빨리 저도 의료선 같은 거 해가지고 드랍만 들어갈 수 있다면은 이대로 성공적으로 공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건설을 어디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지 못하겠네요. 움직여 볼까요? 아, 좋은 일인가요? 네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하나만 갖고 안 되겠죠. 그리고 저렇게 많은 게 있다는 게 확인되었으니 연구 완료. 부속 건물 완성. 건설로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Damn it.
업그레이드 완료.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차피 가스 여기 채취야 하지도 않고 있겠다. 소급고가 부족합니다. 저 일단 버려두는데. 건설 로봇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채취하라고 한 상태에서 자동 수리하면 알아서 자동 수리까지 이루어지나? 오케이, 의료선 떴겠다. 가자 그냥. 하면서 제가 신경 써야 하는 게 또 뭐가 있는지. 연구 완료. 갑니다. 간다고요. 병영 하나 더랑 확장 가죠. 상대방의 수비 형태를 띈 전략을 쓰고 있다면은. 명령 내리시죠. 이게 지금 한 대 더 들어오고 있는데. 탑승 준비 됐나요? 붙어볼까요, 송이? 연구 완료. 이 건물 잃으면 안 되지. 명령 내리실 겁니까? 하면 된다. 이번엔 못 살겠지. 날리고 있었습니다. 말. 출동. 뭐라고요? 도착했어요. 야, 빨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다들 그렇지. 아, 완전히 안쪽에 같이 버리는 부족합니다. 거네요. 보급고가 막혔으니 왜 다 안 내리고 있냐. 다른 병력 없죠 지금. 오케이, 좁은 입구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저도 얼른 입구를 막읍시다. 보호구가 필요하다. 오케이. 불러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인구를 막아버린다면은 그렇게 많이 불러오지 못하겠죠. 아, 의료선. 그만. 바이오닉. 여기 언제 이렇게 많이 있었네? 근데 너희들은 여기 얘네들과 함께 있어야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스가 아니라 만족. 오늘 정말 자괴감이 드는 경기 진행들이네요. 이번 경기도 첫 번째 경기도 실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이 골드였나? 어떻게 됐었지? 뭐 순위가 올라간 거에 만족을 하면서 오늘 순위가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면서 맞춰야 되겠네요. 만족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경기였는데 가끔씩 이렇죠. 한 다섯 개의 영상을 녹화하면서 15개 정도의 경기를 하다 보면은 3개 정도의 경기는 정말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5개 정도는 괜찮았어 라는 마음이 들게 하고 그냥 나머지 10개의 경기는 뭐가 잘못되었지 하면서 그냥 고민을 하게 하는 뭔가 아슬아슬 해가지고 배울 점들이 많은 그런 경기들. 근데 오늘은 세 개의 경기 다 조금은 잘하고 솔직히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승리하고 패배하고의 문제조차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니라 그것조차도 아니라 그 경기를 하면서 내가 이걸 딱 클릭하고 이걸 해가지고 저기로 가고 싶다 뭐 유닛들을 보낼 때 또는 이거를 이때 생산을 하고 딱 이 흐름이라는 게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다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모르시겠지만 조금이라도 한번 표현이 이상한 거지만 느껴보려고 하신다면 다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무의식적으로 뭔가 탁탁탁탁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되는 그러한 순간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는
그런 게 됐을 때 이제 만족스러운 경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기가 펼쳐졌든 간에 말이랑 생각이랑 행동들 모든 게 삼박자가 다 엇나가는 듯한 경기여서 개인적으로는 다시 녹화를 하고 싶지만은 초보의 몸부림, 여러분에게 잘하고 못하고 제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아니고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를 즐겨나가면서, 뭐 즐겁긴 즐거웠죠. 그냥 엉망으로 즐거웠던 게 문제지. 즐겨나가면서 그냥 어떠한 모습들로 제가 즐기고 있는지, 그걸 통해가지고 여러분 또한 스타크래프트를 즐겨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엉망으로 진행한 만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한번 직접 제대로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